안녕하세요. 닭돼바입니다. 콩나물을 무시려고 지금 삶아놨거든요. 삶아서 저는 찬물에도 안 씻고 이렇게 식혔어요. 식혀가지고 무친답니다. 그래야 콩나물 짙은 맛이 나니까요. 마늘,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, 고춧가루, 표고버섯가루, 깨소금 이렇게 지금 했고요. 소금 좀 넣고 삶았거든요. 여기다가 참치 액젓 좀 넣을 거예요. 참치 액젓 한 스푼 넣고요. 참기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참기름 막 담갔다 놔서 지금 참기름 가지러 갑니다. 참기름 좀 넣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참기름에 빨리빨리 안 나오죠? 굳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묻힐게요. 맛있어요. 이렇게 묻혀놓으면 제가 콩나물을 한 박스를 사왔거든요. 마트에서 제가 가끔 가다 한 박스를 사다가 콩나물 냉국도 끓여먹고 무쳐도 먹고 밥도 비벼먹고 그래요. 요즘에 야채값 비싸니까 콩나물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. 한 박스에 4,000원이에요. 사다가 맛있게 이렇게 무쳐서 드세요.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. 콩나물로 국민밥 잘이잖아요. 간단하고 제일 간단하고 맛있고 맛있게 생겼네. 한번 맛 좀 볼게요. 맛있다. 조금 싱겁거든요. 제가 뜻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저녁에는 콩나물 넣고 내장탕을 끓이고 있어요. 내장탕 시래기 넣고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 그게 움직임이라고 이글거글거글거글 끓죠. 그래서 오늘 잘 먹겠습니다. 안녕.